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쉘터드 갤럭시입니다. 예. 이번에 아바에서 공지를 냈었죠. 이거에 대한 공지를 냈었어요. 최근에. 다 끼고, 이것만 볼게요. 지금 일단 매크로에 대해서 막아놨다고 지금 공지를 띄워놨죠. 허나 이거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입니다. 지금부터 입증을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입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이렇게 잡아놨는데 쉽게 설명드릴게요.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펄 프로세스를 하나 아무거나 잡으세요. 저 같은 경우 서든어프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립트는 이거 다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광클 매크로, 입장 매크로, 이의수합, 도발 매크로 그렇게 돼 있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파일 이거 스크립트 잡아놓은 거 이거를 기본으로 써버리게 하면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입증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들어가 보죠. 일단 도움에는 HWM, 일명 애땀님과 트랙님이 도움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는 보통 유튜브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등록일 거고, 녹화 시점 기준으로 말이죠. 나중에 이게 유튜브에서 공개가 됐다. 그러면 제가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풀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격발. 자, 일단 제비좀 봐주시고요. 예, 어느 정도로 들리는지, 예,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프로토 미솔로지가 있습니다. 왼쪽은 콜사. 5ms 광클이에요. 5ms로 광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동으로 들어가 보죠. 수동으로 광클해 보겠습니다. 수동이면 에임이 보다시피 틀리죠. 자, 이번엔 그 녀석을 써보도록 하죠. 그 녀석을 써보겠습니다. 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자, 좀 심각하죠? 미솔로지로 바꿔봅시다. 자, 손으로 광클한 거고요, 방금 거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 그걸 쓸 겁니다. 격발 도우미.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에이,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단 거에 대해서는 아직 먹힌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콜사를 보죠. 예, 아주 심각하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게임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선 미솔로지 할 거고요. 베트남에게도 이렇게 딜을 많이 박았어요.
이거 실화입니까? 아무리 베트남이라 해도 이렇게 심각한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도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체력 여건 맞추기 위해서, 예, 이렇게 했고요. 자, 일단은 제가 로지텍 유저이기 때문에 로지텍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한참 말씀드리지만 101을 쓰고 있어요. 그럼 몇 번 미솔로지도 이게 탄이 튀긴 튀어요. 제대로 튀면은 미스가 나버리기 때문에 두 번은 죽었다 쳐도 제대로 박히면 이게 이렇게 끝나요. 이게 롱라풀에서 쓰면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할 짓이 안 돼요. 롱라풀전에서 쓰는 건.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나오고 지금 제대로 보여주는 경우긴 한데, 자, 여기서 미솔로지가 자리를 잡아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심각할 거예요, 더. 피되고 잡았죠? 자, 그러면, 개피해서 얼마나 딜을 넣고 죽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긴 안 돼요. 지금 이게 심각하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말 다 했어요. 진짜 한번 프로토를 해보겠습니다. 프로토가 반동 때문에 힘이 심해요. 은근 이게 좀 프로토가 반동 힘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심각하죠. 롱 매치기에서는 숙련자가 이렇게 쓴다 그러면 더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거든요. 일단 이거를 연사 부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정말 잔소리예요. 일단 권총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권총 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혁반은 얼마나 십질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제비 좀 한번, 옵저뱅 하신 분 제비 좀 봐주시고요. 일단 수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수동이었고 이거를 써버리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런 결과가 나와버려요. 한 번 더 보여드리죠. 이런 결과가 나와요. 발사 같은 걸로 보면은, 발사 같은 걸로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이게 발사 같은 건. 일단은 많이 걸리긴 한데 이거를 써버린다.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총을 바꿔서 더 심각한 걸 알려드리자면, 의외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걸 알려드리자면 리미티드 총기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리죠. 지금까지 5ms였으면은 이거는 15ms로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사고요. 이걸 쓰게 되면 심각합니다. 이걸 하게 된다면 한 번 더 보여드리죠. 15로 쏘게 되면은 거의 무반동으로 쏠 수 있는데, 만약에 5로 해버리면은 5로도 가능하게 가능해요. 좀 끊어 쏴야 돼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또 의외 시리즈를 또 보여드리죠. 라이플에서. 하지만 조건이 좀 까다로운 총기입니다 이번엔. 아씨, 이 스포일러. 아, 뭐지? 아, 없는데. 헤드캄도 있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찌그는 보통 대표적으로 적색총기죠? 대표적으로 적색인데,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 안동 잡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베트남은 더 심각합니다. 롱레인지입니다, 이거. 고래와 실화ですか?
이렇게 심각한 통기입니다, 이게. 하나 더 남았죠. 아무리 쓰레기 통기라 해도 좀 난이도가 기본적으로 하든 하단 편입니다. 근데 이거라면 모르죠. 이거라면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단 자 버스트 투 버스트 모드로 걸어주고요. 이거를 쓴다. 이렇게 심각한 경우가 나옵니다.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제. 의외예요, 진짜 이거는 이 총기는 진짜 의외고요. 자, 다시 한번 여기 롱에 있으니 한번 보도록 하죠. 렉 심각하지 않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겠다고 하는데 총알 박힌 소리만 거의 들렸을까, 이것도. 좀 들렸거나. 주저하는. 어쨌든 이렇게 심각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롱 대전 해보도록 하죠. 한번 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전을 일단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안 보이지? 아무 때가 되는데? 제가 헤드를 먼저 까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죠. 키가 이 정도인데. 진짜 고래와 실화 디스까지요, 이건? 레알 소음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물어 실험해봤었는데, 심각합니다. 와. 그럼 반딜입니다, 이거. 반딜만 줘도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실합니까? 여섯, 일곱 칸 정도고. 앙고사를 들고 와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솔로지. 심각할 거예요. 이게 데이션까지 커지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심각할 거예요. 일단 반피거든요.
반피기 때문에 제가 자리 잡으라고 뚫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늦게 들어가겠습니다. 반핀 이렇게 잡아버려요. 참 그렇죠? 한 두 발 약딜은 들어간 것 같은데. 농에서 격전한 걸 해볼게요. 두 마리의 잔소리예요, 이거는 진짜. 제가 피를 약간 더 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피가 되고 잡았죠? 이거 실화인가요? 자, 수비 쪽에서 자리 잡고 해보도록 하죠. 수비에서 자리 잡아보고 근데 웃긴 건 아나타찬데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3칸 정도 딜은 못 줬어요. 아마 대충 롱라풀 방에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그래도 말은 다 있죠. 말은 다 있죠. 개인 정도에서 이런 정도, 이런 결과 나온다면 미솔로지가. 이게 이것도 은근 탄이 생긴 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도 말 다 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개소리고 이렇게 심각한 건데 아마 개발진이나 다른 아마 팀들은 똑바로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일어났죠. 지금 똑바로 잡지 못했다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로 어떤가요? 참 심각하죠? 참 심각하죠,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개발진이 1차적으로 잡는다 쳐도 제대로 잡았나 싶어도 희망을 걸었던 분들한테는 아직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똑바로 잡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이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이거는 알 사람만 알고 모를 사람은 모릅니다. 끝까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영상 뜨는 시점에서는 어제부터 실험을 했어요. 4월 22일 자정 이 시간대부터 실험을 했는데 12시 21분입니다 지금. 어제도 이 시간대 한번 실험을 했었는데 지금도 하루 사이에 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라서 더 똑같다는 거죠 지금. 어찌됐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아마 이게 공개된다면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 다 치도 실험을 다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걸 다 해볼 거예요. 계속 앞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관점이 그건요. 개발진이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켜볼 뿐이지
악용하거나 그런 쪽은 잘 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에서는. 뭐, 가끔, 뭐, 비매너 유저들 보면은 좀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저로서도. 잘안 써요. 안 써요, 저도. 아, 프로토를 안 써서 그렇지. 프로토 요즘 못할 거야, 아마. 그래서 매크로 영향 안 받는 총기를 요즘 많이 쓰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저도 이게 물들면 안 되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마우스가 G1 같은 거 찾다가 101을 갈아탄 입장인데, 이게 되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한번 실험 삼아 해보긴 해보겠죠, 결국엔. 그런 식입니다, 저는. 일단 나중에 2차적인 공지가 나오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1차 대응에 나온 시점인 현재로서, 이런 방법 하면 된다는 거를 미리 남겨놓습니다. 예. 미리 남겨놓도록 하고, 각종 실험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안구사 미톨로지가 제일 심각해요. 두 번째로, 6미터 중에서 15ms. 이걸로 하면은, M4A1 탱탑차가 제일 심각합니다. 제일 심각하고요. 그거 말고 지금, 딱히 뚜렷하게 심각한 게 보이진 않아요.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단독이 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지. 힘든 거지.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프로토 같은 경우는 약간 숙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 프로토 고수라고 해도 그렇죠. 예전에 프로토 어떻게 쏘면 되나요? 하면은 광클을 졸라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 솔직히 말하자면은 약간 막말을 좀 할게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그거 개소리고요. 매크로입니다. 격발놈이. 격발놈이 쓰던 경우고, 격발놈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씹히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깨끗하게 안 난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크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아직도 이게 되나 싶다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일단 아마 개발진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추가 대응 후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